자, 첫 번째. 해당 아티스트가 나의 음악적 취향이 뿌연표였는가? 네, 반, 아니요, 반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무대를 서가지고 절반 정도가 어쨌든 저희 밴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분 중에서 몇 분, 아, 한분 정도가 저희 노래 그거 멜론에서 이렇게 맞다, 맞다. 스크린샷 아닌데 뭐지? 아, 인싸 해가지고. 스크린샷인가요? 네, 스크린샷. 그거 찍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노래 너무 좋다고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저희들끼리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막, 야, 씨, 됐다고 막. 어쨌든 한 분이라도 그렇게 저희 음악을 찾아보시고 그한 분에게 그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다면 어쨌든 간에 성공한 게 아닌가. 뭐단한 분도 저희 음악을 정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절반 첫걸음이 정도의 청중평가단 분들이 괜찮다,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거 한번 해서 해주시죠. 일단 좀 뭐랄까 아티스트 찾아 꼭지면 기억에 남는 곡이 있는가 이거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예라고 해주셨어요. 이건 좀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하고, 그 이번 질문에 예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 생각나는 음악들 보니까 정말 골고루 다 저희가 불렀던 곡들 골고루 다 나왔어요. 새벽, 내일로, 빛이 된 너에게, 그런 날, 비와 당신까지, 심지어 다섯 곡이 다 나왔어요. 어쨌든 와, 간에 이거는 박수. 반은 성공한 게 아닌가. 아, 이 어쨌든 정도면 부른 곡 좋죠. 다섯 곡이 전부 다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이 모든 분들한테 우리 곡들 중에 한 곡씩은 어쨌든 간에 기억에 남게 만들었다.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정말 괜찮,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일로는 안 타보셨지만 내일로는 타보시는 느낌 굿.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한번 좀 해줘야죠, 그래도. 저도 내일로는 안 타봤는데 저도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이게. 근데 이거는 저기 기차 여행을 생각하고 내일로는 더 좋겠거니 하고 제가 이렇게 기타 치는 상호랑 그 당시 저희 둘이었으니까 만든 곡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연주 및 무대 매너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가? 베이스 자꾸 틀리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복고을 많이 긴장하신 게 보였는데 노래할 때안 떨고 뭐 열창하셔서 가수구나 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베이스 치시는 양희찬 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인상적이다. 머리부터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거는. 아, 제가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저도 오랜만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했고 뭐 아쉬우면 나중에 또 채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의견 듣고 싶은데 요즘 밴드가 대체적으로 영어 가사로 아무렴의 대상 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노래 가사가 한글이어서 너무 잘 들리고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극찬 중에 극찬 아니었을까? 저희가 영어를 못 써요. 그쵸, 아, 좋게 말하면은 우리 한글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건데,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영어를 뭐 잘하는 친구가 내 중에 단한 명도 없어가지고, 문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뭐 영어 가사를 쓰려고 해도 저 파파고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그쵸, 너무 그쵸. 힘들더라고요. 또 파파고도 또 많이 틀리죠, 또. 많이 들리죠, 그러니까요. 많이 들리죠. 많이 그러면 이제 그랬다가 괜히 그 가사로 써서 녹음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욕을 그냥 그리고 또 한국말이 주는 그 힘이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어차피. 좀 마지막 쪽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아티스트에게 전하는 말, 대부분 다 좋은 말이셔가지고 진짜. 대부분 일단 다뭐 노래 이제 다 다음에 음원 나오면 기대된다는 것도 있었고 이거는 좀 반반인데 세련된 멜로디에 친근한 가사는 좋았지만 평의 느낌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건 딱 반반이에요. 처음 듣는 곡인데도 아 실수하셨네 하고 알아챌 만큼 티라는 실수가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곡의 몰입이 자꾸 깨졌어요. 간만에 대공연인데다 관객이 많아서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근데 앞으로 프로지향 밴드인데 그러면 안 됐던 건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진짜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더 완벽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그이 글을 읽고 더 생각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반성을 하게 됐고 좀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분한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뭔가 오늘 본게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공연이 기대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여주신 곡들이 다 거의 유사한 분위기여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노래를 쓰는 게 거의 저랑 상호가 거의 다 썼거든요, 저희 노래를. 그래가지고 약간 자가복제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씩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더 신선하게 나올 수 있는 아무리 틀어박힌 저만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멤버들하고 다시 만나서 좀 자주 만나서 작업할 때 좀 회의도 좀 같이 되고 멤버들 이제 의견도 좀 다 부합해가지고 음악에다가 같이 넣어봐서 새로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제가 진짜 끝까지 안 지우고 갖고 있을 때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이렇게 읽고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연 정말 즐거웠고요. 지금까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